이 렌즈의 매크로 모드는 줌링 우측의 노란색 구간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모드 전환 레버를 상단으로 이동시킨 상태에서 줌링을 돌리게 되면 매크로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 구간이 따라서 접사 촬영 가능 범위가 가변되기 때문에 최초 사용 시에는 약간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근접 촬영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촬영 배율은 현재 보시는 최우측 상태에서 최단 촬영 거리는 20cm이고 이때 배율은 0.7배입니다. 거의 본격적인 접사 렌즈가 1배의 배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상당히 뛰어난 접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가까운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피사체의 최대 접근은 차상면으로부터 20cm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3cm까지 근접한 AF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보여드린 매크로 모드 초반 구간에서는 조금 더 접사 촬영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구간에 따라 가변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라이브 상태에서 AF는 접사 모드일 때 약간 느려지는 경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접사 능력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촬영된 결과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최대 촬영 배율로 촬영이 이루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의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배율을 저희 접사 렌즈에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고급 표준 줌 렌즈로서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고 줌 렌즈 전체를 통틀어서도 상당히 거의 최고 수준의 뛰어난 접사 촬영 능력을 갖춘 렌즈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